복합체육관 준공식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국내 실내복합체육관의 발전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크게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 국내 실내복합체육관 준공식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내 면민을 많이 모시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국내 실내복합체육관은 국비 7억 5천만 원, 시비 41억 5천만 원, 총 39억 원의 사업비로 당우리 40-2번지 1원에 부지 8,76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837제곱미터, 주차 129면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실내복합체육관 건립은 지역 스포츠 기반을 마련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다시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2018년 10월 현 건립 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지 선정에 협조해 주신 면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9년 편입토지 협의 매수를 시작으로 지방 재정계획 승인, 경관심의 완료,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오늘 뜻깊은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시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공식을 기점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북내면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추진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